개인적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털털하고 남자야. 아 물론 해병대를 나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상남자 이건 아니지만 아니죠. 해병대에서 워낙 악을 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상대 결절에 한번 왔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한번 좀 업그레이드 됐나? 궁금했나? 넌 다 갔으면 좋겠어.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녀와라 다녀와라. 범수의 세계 범수의 세계 범수의 세계. 안녕하세요 범수의 세계. 등남 축하합니다. 태경이 삼촌의 등남을 축하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또 이런 거를. 아,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. 알아? 나 모르지. 모르지. 네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네.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고 훌륭한 후배입니다. 로이킴 씨를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반가워요. 아.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를 바로 알았지. 로이킴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제가 감사하죠. 저 언제 불러주시나 했어요.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망설이다가 먼저 또 이렇게 저한테 먼저? 본인이? 네네네. 지금 굉장히 바쁜데도 흔쾌히 나와주셨습니다. 아, 나와야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범수의 세계 구독자 여러분들 드디어 나온 가수 로이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형님이 이제 부탁을 잘하는 성격이었다면 네네네 아마 지금 구독자가 한 100만 명은 됐을 수도 있어요. 아...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되게 조심스러운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. 한번 부르면 내가 또 가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 것보다도 본인의 어떤 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이렇게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저도 사실 부탁을 막 이렇게 잘 하진 못하는데 집에서 꼭 하고 싶은데 정말 그냥 용기 내보자 뭐 네. 하고 했는데 너무 흔쾌히 해주셔서 그 왜 하필 김범수 씨였어요? 여기 여자 가수도 있고 노래 잘 하시는 분 많은데 그 곡을 하고 싶었고 친구라는 건이라는 곡을 이 곡을 뭐 혼자라도 다 부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 진짜 영광이었어요. 그때도 문자 드렸지만 아마 제가 볼 땐 로이킴 씨도 그 어떤 선배님들한테 전화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다 흔쾌히 하실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좋은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콜라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유튜브 지금 그냥 나는 음악이 좋아서 한다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미 뭐 구독자 수가 거의 뭐 한 20만 다 돼가지 않아요? 구독자를 늘리겠다는 마음으로 좀 공격적이게 하고 있진 않지만 예전에 오디션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커버를 하고 그렇죠.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할 자리가 많았는데 그럴 만한 무대가 갈수록 좀 적어지고 음악 방송들도 많이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본래 음악을 시작했을 때 마음을 좀 잃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음악을 놀이처럼 했었던 그 시절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좀 해보자 그냥 되게 소소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. 로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스타 K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. 아, 이제 좀 그만 얘기했으면 하는 마음인가요? 아니면 언제든 얘기해도 좋아요. 경연 출신 참가자 가수분들이 아, 실수도 네.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걸 또 약간 꺼리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네. 저도 막 19살이었고 그때 네. 그 당시에는 심지어 되게 저는 잘한다 뭐 이런 겁이 없을 때죠 사실. 근데 아직도 부끄럽긴 하더라고. 노래를 왜 저렇게 불렀지? 그때 당시 딕펑스하고 거의 뭐 대단했었어요. 마지막에 거의 근소한 차로 우승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또 더 화제가 또 많이 됐었고요.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소감이 아직도 생각이 나나요? 그 전까지는 아 이번엔 떨어지겠지 이번엔 떨어지겠지 했는데 형들도 너무 잘했지만 뭔가 우승할 것 같은 어떤 에너지가 나한테 집중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. 오늘은 나를 위해서 해가 떴구나 뭐 이런 날이 있거든. 근데 그때 안 되면 더 슬프잖아. 그냥 그 원래 꿈이 뭐였어요 로이킴 씨는? 저는 초등학교 때는 개그맨이 꿈이었고 정말로요? 네 초등학교 때 이렇게 KBS에서 하는 쇼 행운열차라고 있어요. 거기도 지원해갖고 나가서 개그 꽁트 이런 거 하고 슈퍼스타 K를 나오지 않았다면은 뱅킹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. 네.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노선이 바뀌었죠 20살 때. 저도 로이 씨를 개인적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털털하고 남자야. 아 물론 해병대를 나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상남자 이건 아니지만 아, 아니죠. 그러니까 왜 그 해병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. 슈퍼스타 K 당시 때 네. 공약 같은 걸 미리 써내는 게 있었어요.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랑 군대를 가야 되는 시간인데 네, 네, 네. 베프 셋이 해병대 동반 입대를 하자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네. 제가 1등을 하면은 해병대에 가겠다. 정말 우승할 줄 몰랐구나. 우승할 줄 저는 전혀 몰랐어요. 정말. 갑자기 국장님이 이렇게 뛰어오셔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. 제작진들이 말릴 정도로. 그래서 바꿔라 해서 모두 기부하겠다라고. 그때 바꾼 거예요. 근데 이제 좋은데도 기부를 했고 해병대도 잘 다녀와서 좋죠 뭐.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한 곡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갑자기 훅 들어가는데요. 좋아요. 네.
노래를 서로 한 곡씩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듣는 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제 걸로 만들려고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저는 선배님 거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옆에 계시니까 조금 잠시 좀 나가 계시죠? 진행자다 보니까 보고 싶다는 VIP들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. 아 그러네. 보고 싶다를 잘 건드리지 않으시는데 상남자, 상남자 내가 얘기했잖아 상남자라고. 혹시 결정할 때 술 드셨죠? 제일 많이 부른 게 이거였으니까 노이킴 씨가 들려주는 보고 싶다. 와 기대됩니다. 자기만의 스타일로 녹이기가 되게 어려운 곡이야. 이 노래가 여기서도 자기 스타일을 딱 잡고 가네.
최근 활동한 음원들이나 라이브를 들어보면 음역대가 높아졌어. 고음에 워낙 대중분들의 귀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심지어 이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다까지라는 소리들이 막 너무 팽배하니까 그동안 제가 냈던 음악들이 고음에 취중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 로이킴 고음 못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다 고음을 담고 있더라고요. 그 음악들 막 커버하면서 부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음역대가 늘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병대에서 워낙 악을 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성대 결절이 한번 왔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한번 좀 업그레이드 됐나? 궁금했나? 김필 씨가 그 성대 결절을 한번 심하게 겪고 난 이후에 지금의 창법을 만날 수 있었다. 목을 망가뜨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개발해서 새로운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? 그래서 혹시라도 아, 나 해병대 가야겠다. 네. 찬성합니다. 아 그래요? 전 다 갔으면 좋겠어요. 아 근데 해병대 갔다 온다고 해서 무조건 고음을 잘 낼 수 있다. 이건 위험하다. 하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녀와라. 저도 이제 뭐 답가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요. 네. 아 이거 또 내가 또 떨리네 이거. 뭐. 네.